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지금 저 뒤로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곳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쇼츠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죠? 지게차가 빠지게 될 거예요. 지금 경계석 부분을 넘어갈 수 있게 흙을 깔아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 넘어가거든요. 네, 뭐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면 꺼내준다고 하니까 뭐 넘어가 봐야죠. 으라차차 하는데 역시나 걸려버리죠. 못 올라갑니다. 아, 아침부터 이렇게 한 따까리 하고 시작을 하면은 별로 좋지가 않죠. 자, 이제 어떻게 뺄 것인가. 이곳에는 트랙터가 있습니다. 트랙터. 뭐 빠지면 트랙터를 꺼내면 돼요. 꺼내면 되는데 많이 빠진 건 아니죠. 앞바퀴는 넘어가고 뒷바퀴가 못 넘어가고 빠져버린 거거든요. 뒤에서 차가 끌면은 쉽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 쉽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한 따까리 했기 때문에 좋진 않아요. 어쨌든 대부분 이 지게차 한 사람들 말이 90% 이상 맞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빠질 것 같다 느낌이 들면은 빠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또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저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고 버틸 순 없어요.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지난번 쇼츠 영상이거든요.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빠져버렸죠. 경계석도 다 무너져버리고요. 뭐 경계석 뭐 다시 깔면 되겠죠. 이 정도면은 이렇게 심하게 빠진 건 아닌데 지게차 혼자 나오지 못하거든요. 지금 트랙터가 오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죠. 저희는 빠지더라도 얘기를 하고 빠졌을 때 지게차를 군환을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확답을 받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작정 하다가 빠지면은 낭패죠. 자, 이제 뒤에다 구사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어서 넘기려고 그랬는데 뭐 끄떡도 안 해요. 밀리지도 않고 또 잘못 밀다가 보면은 제 지게차 뒤에는 카메라와 감지기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어갖고 잘못하면은 그것까지 망가질 수도 있어요.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뒤로 일단 잡아 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화면을 보시면 저기 지금 트랙터가 있죠. 일단 저를 잡아 끌어내고 저 트랙터로 경계석을 좀 치워주도록 할 거예요. 저 밑에 견인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잡아 끄는 상황은 굉장히 좋아요. 밖에 땅도 단단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길이죠. 아스팔트 땅이기 때문에 트랙터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구사리로 연결을 했고 후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날씨가 좀 꽤 쌀쌀했어요. 아침이기 때문에. 자, 뭐 금방 나가죠.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냥 조금 땡기니까 바로 나가버리죠. 아침 첫 탕이기 때문에 날씨가 꽤 쌀쌀했어요. 뭐 이런 날씨는 3월 때까지도 계속 되죠.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딱 좋죠. 자, 이렇게 간신히 지게차를 빼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나와 있고 저 트랙터가 앞에 작업을 해줄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지게차가 빠지면은 이런 곳에 가기 싫어요. 작업하기가 싫어지거든요. 막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지게차가 한번 빠지고 나면은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집으로 그냥 가고 싶어요. 그러나 또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겠습니까? 왔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일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트랙터로 길을 만들어주고 있죠. 길이 없으면 뭐 개척을 해야죠. 지금 이거 현장은 이제 충전소 현장이죠. 제가 동영상 많이 올려드렸어요. 자, 이제 지금 저것을 다 치우고 지게차가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는 정말 잘 빠지죠? 지금 이제 봄철이니까 정말 어디 가서 일하기가 겁날 정도예요. 땅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정말 신경 바짝 쓰지 않으면 지게차는 빠지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치워지고 있습니다. 한번 저 안에 한번 제가 내려가 봤어요. 요것만 치우면은 지게차가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지금 이제 제가 밟고 있는 땅도 잡석이 깔려 있는데 저런 곳에서는 또 지게차가 마구마구 회전을 하게 되면은 또 위험한 땅이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 치웠습니다. 요거 한 번에 무사히 잘 통과했으면 좋겠네요. 잘 되겠죠? 제 바람과 똑같이 무사히 통과할 거예요. 자, 무사히 통과합니다. 이제 요렇게 진짜 이제 깎아놓고 들어갈 거 그랬어요. 길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할 거 그랬습니다. 자, 통과를 합니다. 이제 이곳은 아스팔트 포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작업을 하는 거죠. 안에 뭐가 지금 잔뜩 있어서 그걸 치워줄 건데 많진 않고 지난번에 제가 판넬 내려놨거든요. 그 판넬을 작업 끝난 공간으로 옮길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저기 왼쪽에 판넬이 몇 다발 있어요. 많진 않고 한 서너 다발 있거든요. 저 판넬을 치워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판넬 세 다발하고 부자재 한 다발 요거만 치워버리면은 간단하죠. 이게 사실 뭐 사람이 운반해도 되는 양이죠. 사람이 운반해도 되는 양인데 오늘 요 작업뿐이 아니고 조그만 컨테이너를 또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까지 한 번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자니 너무 또 영상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잘랐습니다. 반은 이제 요 작업까지 그리고 다음번에 또 그 컨테이너 운반하는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또 재미나요. 어떻게 보면 재미나는 영상인데 제가
들어가기 싫어했던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영상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일단 1차 난간이 무사한 건 아니죠. 한번 지게차가 빠졌으니까 한번 빠졌었고 그게 이제 해소가 돼서 난간을 극복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업은 뭐 간단하죠. 별을 작업은 아니죠. 자, 이 작업은 후딱 영상을 줄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배속으로 달려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아주 누워서 시군죽 먹기 꿀 작업이죠. 지금부터는 세 번만 옮기면은 작업이 끝이죠. 자, 이 판넬 내려놓은 지가 꽤 오래돼요. 한 달도 넘었거든요. 아직도 그대로 있네요. 요거 빨리 완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현장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제가 뭐 답답할 건 없지만 꽤 오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전기 충전소거든요. 전기차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전기 충전소가 많이 필요하겠죠. 자, 이것은 종합 충전소예요. 주유소, 일반 기름을 넣는 주유소도 있고 LPG 충전소도 있고 또 이렇게 이번에 전기 충전소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편의점도 있고 또 앞으로 카페도 있을 예정이니까 다 완공되면은 뭐 지나가다가 한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 끝났습니다. 아니 오늘 작업이 아니고 오늘 동영상의 작업은 끝이거든요. 자, 다음번에 영상 지금 이제 컨테이너 옮기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